어제 오랜만에 놀러 온 우리 아들이 얘기할 때마다 끝에 합디래 이렇게 끝을 내서 몇번 듣다가 그런데 오늘 너의 어미는 특이하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뭔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사가 말끝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입에 붙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가는 길 김소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한번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도 해진다고 지적입니다.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흐릅디다려 이 말의 맨 끝부분에 흐릅디다려 이것도 어저께 했던 말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. 나도 디다려를 붙여서 말을 해볼까? 우리 어디 흐릅니다 그려 의 준말이라고도 하고 김소월이 살았던 평안도 지방의 말이라고도 하는데 흐릅디다려 가는 길 김소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한번저 산의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. 앞강물,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. 네, 내 마음은 그냥 가기 섭섭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립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 더 그리워질 것만 같아.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 까마귀도 해진다고 지적이는 까마귀의 소리는 내 마음 같고 흘러가는 강물을 보니 따라오라 따라가자 말하면서 흘러가는 저 강물도 헤어지기 섭섭하는 내 마음 같으네 하는 김소월 김소월이 도쿄대학교 상과대학을 다니다가 상과대학을 나오면 결국은 일본을 위해서 일해야지 되니까 그만두자 하고 말았다는데 김소월을 만난 건 아니니까 내가 그 마음은 모르겠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사는 길은 고생을 했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시 우리나라 그 리듬, 7호조, 뭐 이런 리듬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간 김소월. 이 인생이 더 값지고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김소월. 이름도 본인의 이름보다 새로 지은 이름이 더 멋있습니다.